설 때 추석 때릴 때 막 연락 있었다 이거. 그지. 근데 그때 여자친구 사귀고 있었잖아.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응. 한자 아저씨 간호사 언니랑 사귀고 있었잖아. 그리고 차에서도 들켰잖아. 네, 편지 들켰잖아. 오빠 나보러 김해까지 와주고 너무 감동자 이러면서. 그냥 여보 당해가지고. 여보 내랑 소개팅하고 다음 주에 남친이 사귀었잖아. 맞추기 하나 둘셋 맞추기 하나 둘셋아 절단 직전 첫 빛이 한번 펴볼게요. 아 어떡해 봐. 아침아 이것도 면타포인가? 면타포는 또 처음이네. 오늘도 오늘 전에 열심히 설거지하겠는가. 하 뭐지 이거는? 오 근데 이것 되게 잡아봐. 우와 봐봐. 아 근데 제주 좋다. 와 진짜 크다. 와 덥다 덥다. 메인은 280으로 할게. 그거 내 머리 그만이 내 머리 그만이었는데? 여보 어디가 더 길어? 잡아 여보. 치즈타프 M인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큰 것 같아. 과연 이 사이트에 오면 치즈 있을까? 일단 여기서 학생타 한번 찾아봐줘. 여기야. 얘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서 텐션 줘야 안 그거든. 내려와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지. 너 빨리 H 붙이고 술 먹자. 그래? 거거 익선. 언제 이까지 오는 거야? 나왔다. 무슨 기분 탓이었어. 이거 긴 개미를 했지. 오히려 옆쪽으로 하니까 훨씬 낫다. 친구들은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아, 후. 아 좋다. 여보가 이거 목베개 뭐 한다 했는데. 저기 행어 출장 설치였습니다. 예. 좀 더 앞으로 와야겠다. 아니 오른쪽이 조금만 더 내 쪽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고맙습니다. 얘는 왜 안 달아? 새댁이라서 안 달아? 이거 행어 언제 달냐고. 이거를? 아니 언제 해지냐고. 아~ 언제 망가지냐고. 달려고를 모르냐. 달려고. 아 인센스 안 들고 왔다. 나도 죽겠어. 여보 그 배고프겠다. 아까 밥을 안 먹었고. 난 아까 밥 먹었는데. 어? 여보 그 가스 보관하는 통 들고. 드디어 오늘은 간만에 우리 옛날 느낌을 살리면서 이거 시킬 거 있습니다. 아! 떨어진 거 주워주세요. 일단에 시킬 거 그냥 이거 시선 끝. 간만에 시키세요. 끝입니다.
해서 오피넬로 이거 반띵. 그래서 여보는 야채 세팅 딱 해. 아 배고파. 와 죽어 죽어. 됐습니다. 네. 잘 씻었지 않아? 어. 여기에 새우 넣어주라. 넣어서 얘 쉐키 쉐키. 쉐키 쉐키. 볶아 볶아. 녹화하지 마시고요. 진짜 욕 한번 해볼까요? 오피넬 한번 써볼게요. 바람 좀 막아주세요. 제일 만한 거. 끄기 전에. 아니, 이 바람막이 7억 6천만 원짜리. 살 거야. 아니, 그냥 집을 살게. 캠핑을 안 다닐게. 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새우 있어요. 이거, 여기, 작은 시에라에 뿌려봐. 매콤한 새우 향 좋다. 됐어, 이제 만져. 아유, 좋다. 땀 흘린 줄 알았는데, 거의 안 흘림. 와, 맥주 죽이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잘하는. 먹고 실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자. 응? 앞쪽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잘 먹겠습니다. 나 자발이야. 짠. 미쳤네. 어, 이거 반으로 잘라야 되는데, 바보. 빵 도와터? 바보. 양반으로 잘라야 되는데. 해줬어. 잘라줄게. 나 오피넬 들었어. 합치면 안 돼. 어, 그릇 잘리는 거야, 이거. 그럼 다시 사주면 되지. 문제가 될 게 있어? 와, 근데, 요거, 씨, 인기 좋은 이유가 있네. 맞나? 어. 기분 탓 아닌가? 아니야, 진짜. 우리 한 입 먹자, 우리. 응, 먹자. 나 시큰데, 욕심이 과했는데. 성공. 잘 나왔나? 그렇지. 진행했어. 새콤한 거. 빵 더 잘 구워졌다. 조용하다. 짠.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산책 하다가 보여주고.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편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아, 샀어요. 두 분이 사셨어요? 네. 동생이요. 나도 동생이랑 한번. 아,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우리 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박. 신기해. 어떻게 왔지? 정이 가득한 부산이야. 뭐 드리지? 간만에 구독자와의 만남이었네. 여보! 벌레 붙었어. 보자. 봐봐. 먹으러 왔대. 빵 좀 주세요. 빵 없어? 뜨거. 난 너무 바삭해졌는데 바꿀래? 나는 이제 싸는데 지 한 입 먹고 바꾸자는 건 양아치 아이가? 지? 부부 사이에는 말을 예쁘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원래 타코에는 수제 맥주를 먹어야 돼요. 나빠 예뻐 수제 맥주. 맛있지? 맛있다. 캠핑 장비 뭐 드릴 거 없지? 뭐 골자로 새 거 하나 갖고 왔는데 드릴까? 완전 좋지. 그 구독자 이벤트 때 한 건데 한 명이 연락 없어가지고. 사실이잖아. 이거 그 라스트지? 귀엽네? 어? 어제 귀엽네? 왜 그러네? 뭔가 얼굴이 조마딱하네. 들어갈래? 도착했어? 얼굴이 조마딱하네.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 맞다, 그럼 오늘 맛있게. 진짜? 나 시켜줘. 그러면 찬성이야. 그건 얼마나 한 3시간 시켜줄게. 그것은 미안해 내가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야. 멕시칸 사람들은 맨날 아침에 이거 먹나? 햄버거 같이. 아! 햄버거 같이. 아!
그렇지. 원래 이거는 손으로 먹는 거지, 이거. 아, 뜨거. 설캠 좋다, 설캠. 근데 저 꽃은 뭐지? 저 분홍 색깔은 예쁜데? 아니, 우리는 이 대형 타프를 쳐놓고 페트만 그늘에 쏙. 우리는 햇빛 다 막 그러니까. 왜 있는 거야, 여기? 다음에 와가리를 들고 오자. 그냥 오늘 들고 와서 한번 그냥 경험해본 거지 뭐. 벚꽃이 없어도 행복한 캠핑이네. 우리 오면서 벚꽃이 다 피어있어가지고. 근데 여보, 내 뷰는 벚꽃이 많아. 맛있고 취하고. 나 저거 과자랑 먹을래. 왠지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아. 내가 과자 좋아하잖아. 아. 맛 괜찮지? 응. 맥주랑 먹기 딱 괜찮은데? 싸다만. 얼만데? 1,000원. 비싸네. 여보, 여보가 저 산 저거 1,500원. 1,500원 싸지. 취하셨나요? 와, 나 왜 이렇게 취하지? 와, 진짜 몸을 못 가누겠어. 술에 뭐가 있나? 술에 뭐 탔나? 아우. 여러분, 이렇게 낮술이 무서운 겁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와, 노곤하다, 지금. 그렇다면 나는 괜찮아. 좀 움직이니까 이렇게 막 춥진 않네 또. 맞지? 괜찮지? 응. 잘 먹겠습니다. 예쁜 구독자님 잘 마실게요. 나도. 그것 좀 열어줄래?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아우, 맛있다. 아니면 키친 테이블을 일로 올리고 여기를 쓰실까? 어, 그래도 되겠다. 그러자. 어. 돼야겠다. 좀 같이 들자. 나는 뭐 내 쪽으로 와. 이거 해볼까? 와우, 와우. 오, 좋아, 좋아. 나무꽃비. 거창 상자. 장작 넣을 때는 신고식이 필요해. 그렇게 넣으면 재미없잖아. 신고식이야? 신고식. 기분 좋게 넣어야 돼. 근데 잘 잡아도 돼. 저 한 박스 더. 옆에 갈래? 거창 장작 박스입니다. 아니면 좀 한번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장작도 많은데 뭐가 문제야? 딱 이만큼만 하고 또 하면 되지. 역시 날씨가 좋으니까 텐션이 살아나는군요. 그건 아니야. 지금 추워. 술이 깼거든. 점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씨. 내가 기름이랑 낙엽을 길이 먹었거든. 저 뭐야, 뭐. 이 정도면 됐겠지, 여보. 와, 여보. 이 정도면 활활 타고 있는데, 지금. 응? 좀 징그럽다. 해볼래, 여보? 해볼래. 여보, 해볼래. 더 심한데? 나는 이 정도, 이 정도. 웃어. 웃어. 귀엽게. 조용히 할까? 조용히 해라. 아. 여보, 밥 먹자. 안녕하십니까, 정남수입니다. 저희는 아까 구독자님께서 맛있는 음료수를 대접해서 산책 겸 가서 인사를 다시 드리고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와, 득템. 일단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새 겁니다. 아, 택도 안 뜬 거네요.
그냥 포장지만 뜯었어. 딱 오늘 딱 들고 왔는데 증정식이 돼버리게 됐어. 그래, 우리 몇 개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좋아. 속보! 증정 성공! 성공! 여보! 얘라! 짜잔! 오. 마트 가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잔슨비리 부대찌개가 1인분으로 나왔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너무 신난다. 초 할인입니다, 무려. 차를 춥고 가니까. 600이니까, 600이니까 400이 200으로 해야 돼. 400개? 좋았어. 소토. 여보, 소토 들고 와야 돼. 괜찮으세요? 와. 아, 그리고 잘 섰다. 귀엽네. 어, 여보, 근데 볼핏 하니까 확실히 의자가 안정감이 있다. 느껴져? 여보, 패딩 줄까? 제대로 넣어라. 주서라. 근데 우리가 몇 년도에 사겠지? 17년도야? 그 정도 되지? 18년도야? 어떻게 알아? 1년 사이에 결혼했어. 2월 19일? 2월 19일은 맞나? 너무 같은데. 와. 맞는 거 같은 데는 뭐야? 그런 거 중요치 않아. 아니, 궁금은 하잖아. 보자. 나 뭐라 하네. I like layer. Thin layer. 너무 배 아프니까 이만큼 더. 오 마이 갓. 잘 먹어. 오케이. 자, 간만에 캠핑. 아, 대박이다. 너무 좋았어. 장난 없네, 이거. 맛있다. 역시 소야, 피가 있어야 돼. 피가 다시지요? 고기는 피가 있어야 돼. 아, 좋다. 날씨 좋다. 이 얼마만에 이 날씨 캠핑이냐. 오늘 솔캠이야. 오늘 솔캠이야. 솔방울 달려있어 앞에 우리. 솔방울 달린 캠핑이 솔캠이야. 아니 마트 한우가 괜찮네. 솔직한 마음으로 닭살째 제일 좋은 느낌이더라. 결혼 잘했다는 거? 막 집에 있는데 갑자기 여보 존나 이뻐 보여. 그럼 언제 그렇지. 그러면 아, 난 결혼 잘했구나. 근데 집에서 그렇게 입어 보일 땐 잘 없을 것 같은데. 아, 둘이 칠 때도? 머리 줄이 될 때 빼고. 나는 진짜 결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선뜻 해결하지 못하는 걸 듬직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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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럴 때 진짜, 서로 뭐 다른 점 있고, 그런 거야. 맞아, 다 똑같으면 재미없어. 그거 그래. 고기 먹어. 다이도 없나? 응, 다이도. 더 있기 전에 내려. 그래, 그래. 그거 다니다.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나 세 동갈 진짜? 여보 세 동갈이 줄 때, 내 네 동갈이 줄 때 난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 난 이럴 때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 하나 더 줄까? 근데 여보는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의 결혼이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도 아니고 맞아.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막 그렇지 않아? 아닌가? 우리가 막 난 첫눈에 결혼해야겠다 생각이 난 첫눈에 결혼해야겠다 생각이 아, 애초에 그냥 결혼은 아예 그때 나이에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너 애초에 사귈 생각도 없었다 이가. 내보고 오빠 다음에 만나요 이라고 1년간 잠적했다 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속상하다. 그런데 야 속상하다 속상해. 진짜 평생 오래 먹겠네 진짜. 오빠 다음에 만나요 이러고 철벽. 다음 주에 영화 볼까? 어, 저 영화 안 봐요. 뭐라네.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근데 다시 결국에는 1년 뒤에는 내가 먼저 꼬리 쳤잖아. 아니지. 1년 전 내가 먼저 꼬리 쳤어. 인스타그램 댓글 달아가지고 일부러 원래 생전 연락 안 하다가. 아니다. 내 완전 개찌질해가지고 설 때 추석 때릴 때 막 연락 있었다 이거. 그지. 근데 그때 여자친구 사귀고 있었잖아.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응. 한자하셔. 간호사 언니랑 사귀고 있었잖아. 한자하셔. 간호사 언니랑 사귀고 있었잖아. 한자하셔. 간호사 언니랑 사귀고 있었잖아. 그래서 결혼식 하다가도 밥 먹고 그냥 간호사 언니 만나러 가고 그랬잖아. 아,
차에서도 들켰잖아. 차에서 뭐 어떻게? 차에서 그때 세차하다가 옛날에 연애할 때 편지 들켰잖아. 오빠 나보러 김해까지 와주고 너무 감동자 이러면서. 오빠 나보러 김해까지 와주고 너무 감동자 이러면서. 그냥 여보 당해가지고 개씨 갑자기 욕하고. 맞지? 그래서 그 편지는 찢어버렸답니다. 자연아라. 여보 내랑 소개팅하고 다음 주에 남친 사귀었잖아. 아, 다음 날이었던 것 같은데. 아씨, 야, 씨, 야, 니네 재판 가자.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보랑 만나고 온 날 또 한 명이 고백했었어. 아, 고백을 했다고? 그러면 소개팅 한다고 말을 안 했던 거네. 아, 개 어장관리 했나? 나 완전 금붕어였네. 어? 아니, 여보는 이미 선택된 사람이었어. 또 역할 변했다. 또 지랄하네. 고기나 먹자. 고기나 먹자. 말은 길게 하면 안 돼. 아 근데 잘 풀렸잖아 우리. 오. 아 근데 진짜 많은 생각했다. 여보가 그때 그 편지 보셨을 때.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 뭔가 자기네 남한테는 엄청 큰 사람이야. 뭔가 많은 세상을 보게 해준 사람. 서로 그 살아오는 그게 다르니까. 그치. 어, 여보가 혼자 살았다면 못하는 것들을 내랑 하면서 많이 하는 거지. 그렇지. 나는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여보를 만나면서 그건 다 경험을 하게 된 거지. 근데 나 혼자도 내가 못해도 못해. 아니야, 여보는 혼자 잘하고 할 수 있어. 같이 하니까 하는 거지. 같이야. 부부는 같이야. 부부는 다크 설거지 같이 하는 거고 돈 같이 버는 거고 부부는 같이야. 피칭 같이 하는 거고 철수 같이 하는 거고. 같이 하는데 왜 집에서 왜 같이 안 하냐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집에서는 따로야. 이제는 내가 설거지하고 세탁하고 할 때마다 수당을 받아야겠다. 그 여보가 돈 보내주면 거기서 내가 한 만큼 수당. 설거지 한 번 10만원씩 해가지고. 야, 벼룩에 간을 빼먹어. 알겠어, 조심해. 아, 지긴다, 이거. 말에 모순이 좀 심해, 너. 저거 올리면 부대찌개 찍을게. 와, 끝났다, 이거. 봐봐. 1, 2, 3. 와. 아, 끝났다. 겉바속촉. 그치. 오. 여보, 응? 이거 죽음이다. 죽으면 안 돼. 이거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 이거 죽을 수도 있어. 난 지금 더 좀 있는 걸 찾고 있는데. 와. 맛있다. 왜 한우 하는지 알겠네. 그거 고기 좀 덜어가. 자, 이제 부대찌개 찍을게. 끓는다. 아, 큰 밥이야? 네. 살아남았나? 아, 국물 미쳤네. 아, 나는 이 콩 베이스에 국물 맛 진짜 너무 좋아. 된장 콩 베이스 있다요. 진짜 미쳤네. 날씨랑 잘 어울린다. 나무 향 좋아. 계속 맡아도 좋아. 진짜 자연에 있는 기분. 할머니 집 온 것 같아. 와, 왜 이렇게 잘 취하지? 자. 연락한 바지야. 나 소녀나네네. 나 소녀나네네. 몇 리터 다 들어가는 거야? 3리터도 하루 종일 갈걸? 이거 20시간 가. 꽃송이가 그리그리니? 꽃송이가 그리그리니? 꽃송이가 그래그래. 웃어. 꽃송이 날리며 꽃송이 날리는 꽃송이. 아니 탱글탱글 축축한 가지칸이 틀 먹을 거야. 오래 걸리네. 맛있나? 오! 탱글탱글! 어? 국물 나오는 그런 건가? 국물은 안 나. 근데 뭔가. 프레쉬. 좀 수답해.
좋다. 아. 어 뭐야? 왜? 이렇게? 너 얼마 안 먹었는데 다섯 개밖에 안 먹었는데. 기억이 없네. 물 들어갑니다. 꾸르끈. 지금 행복지수가 99만 점이야. 행복지수가 높으면? 그것은 이 평화로운 아침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내가 큐커 주문해 줄게. 화이트로 할 값이요? 혹시나 싶어서. 블랙이 더 싸거든. This is camping. Good morning, everybody. 알려줘. 이렇게. 일단 여보 설거지 먼저 하고. 아씨. 설거지가 먼저. 그래. 해가 해차로 왔습니다. 컷. 김밥을 먹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떠날게요. 나이트바리. 안녕.